자, 여러분, 그 저희 그 어디서부터 오늘은 한번 보냐면, 거기 43페이지 법률행위 1반부터, 그 앞부분은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온다. 나오고. 그럼 권리변동은 여러분, 그 저번 11월 달에 했던 거 보고 싶으면 한번 잠깐 보시고, 권리변동은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이번에도 안 나오고, 작년에도 안 나오고, 그럼 선생, 올해 나오면 어떡해. 근데 나오면은 또 막판에 또 문제 풀이할 때또 간단하게 한번 언급하고, 그지? 자, 그래서 무슨 행위? 법률행위 일반부터 보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지? 43페이지, 법률행위. 보면은 항상 공부하기 전에 책 순서인데, 그죠? 법률행위 의의 두 번째 종류, 세 번째 요건, 네 번째 목적. 요렇게 네 개가 있다. 무슨 행위? 의의 종류 요건 목적인데, 주로 이제 어디 잘 내느냐 하면은 나오면은 종류하고 목적에서 낸다. 무슨 유? 종류와 목적인데, 근데 옛날에는 종류에서 많이 나왔다. 근데 요즘은 뭐 종류 안 나오고 거의 어디에서? 목적에서 나왔다. 예? 어디에서? 목적, 그지? 그러면 여러분 법률행위는 뭘 법률행위라고 하느냐 하면은 법률행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까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대노? 계약, 그치? 무슨 약? 계약이고. 그러면 이게 법률행위는 이제 설명할 때, 이제 이론상으로 설명할 때 뭐냐면은 반드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예? 무슨 표시?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안 들어있다, 법률행위이다, 아니다? 아니다. 법률행위 하면 무슨 표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무슨적인 요소다? 핵심적 요소다. 필수 요소다.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핵심 요소다. 이런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법에서는 행위가 있으면 뭐가 발생했냐면 효과가 발생해야 된다. 뭐가 발생해야 된다? 효과. 자, 법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요건과 효과. 다시 뭐? 요건과 효과. 다시 뭐? 요건과 효과. 효과는 어떤 게 효과냐면 유효다. 결과, 결과. 효과는 다시 요건과 효과잖아, 그지? 효과는 금방 붙여가 뭐랬습니까? 결과, 결과, 유효, 무효, 취소, 청구권, 의무. 어떤 예를 들면 계약을 체결하면은 한쪽에서는 청구권 있고 한쪽은 의무. 이건 무슨 효과? 법률 효과, 그지? 근데 시험은 효과 가지고 시험 문제 잘안 내고 요즘 뭐를 가지고 낸다? 요건을 가지고 낸다. 언제 효과를 가지고 냈다? 옛날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이제, 여러분은 시험 몇 회입니까? 30페이지, 그지? 시험을 벌써 30번이나 쳤다는 거지, 중개사가. 근데 10회, 한 15회 이전에는 효과를 가지고 잘 냈거든. 지금은 효과 가지고 안 내고 뭐를 가지고 낸다? 요건. 무슨 건? 요건. 그러면 요건이 어렵겠습니까? 효과가 어렵겠습니까? 요건이 어렵다. 효과는 외우면 되거든. 비진이다, 원칙 유효. 통정은 무효. 사위강박 취소. 그런 건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사위강박은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사기강박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 있냐? 정밀하게 요하는 거지. 그래서, 행위가 있으면 효과가 발생하는데 행위는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하고자 한 대로 뭐한 대로? 하고자 한 대로 뭐한 대로? 의욕한 대로 효과 발생한다. 그러면 계약 같으면 뭐 합의한 대로 효과 발생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법률행위 뜻 하면 두개딱 외우면 된다. 뭐를 요소로 하고? 의사표시 무슨 시? 반드시 무슨 표시? 의사표시 행위자가 뭐한 대로? 의욕한 대로, 뭐한 대로? 의욕한 대로 효과 발생한다. 하는 거, 그지? 근데 이제 그거를 예를 가지고 설명하면 법률행위는 무슨 약? 계약.
법률에 계약이 성립하려면 아까 뭐가 있어야 되노? 두 개. 청약과 승낙. 그치? 그래서 오히려 계약하고 총칭하면 더 하다. 그래서 요 계약, 법률행위는 어디에 속하는 거? 계약은 어디에? 법률행위. 청약과 승낙은 무슨 표시? 의사표시.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면 한쪽에서는 무슨 건? 청구권. 한쪽에서는 뭐? 의무. 이건 무슨 효과? 법률 효과. 그치? 근데 이제, 자, 요게 요렇는데,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권리, 법률 관계 변동. 법률 관계를, 여러분, 우리 법률 관계를 분석을 하면은, 아까 3단계인데, 몇 단계? 아까 가장 기본 2단계로 하면, 아까 금방 했던 거, 요건과 효과잖아, 그지? 무슨 것? 요건과 효과인데, 요건을 또 구성하는 게 뭐냐면, 법률 사실이라는 게 있다. 몇 단계 빨리? 3단계, 그지? 그래서, 법률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게 무슨 사실? 법률 사실.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뭐가 되고 빨리 법률 요건. 요건이 되면은 무슨 효과? 법률 효과. 그지?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가지고는 시험 문제 잘 출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어디에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냐면은 옛날 같으면 사법시험. 무슨 시험? 사법시험. 그럼 지금은? 아, 지금은 어디서 나온다는 말이고 사실이. 변호사 시험. 옛날에는 사법시험인데 지금은 이제 무슨 시험 없어지고? 사법시험 없어지고 무슨 산 시험? 변호사 시험. 옛날에 사법시험은 아무나 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 지금 변호사 시험은 누구만 칠 수 있습니까? 로스쿨 몇 년? 3년을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시험 칠 수 있지. 응? 그러니까 어려워졌습니까? 쉬워졌습니까? 어려워지 시험 치는 거야. 그래서 없는 사람의 사다리가 없어졌다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도 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기가 무슨 심의에서 열심히 해서 합격했다 대전에서 판사했잖아요. 하다가 이제 변호사했잖아요. 그 아무나 할 수 있고 옛날에는 그래서 막 아, 나는 학교 가기 싫어. 그래. 초등학교 졸업했던 사람도 해가지고 합격하는 경우도 있었거든. 지금은 로스쿨을 일단 뭐 해야? 수료해야. 로스쿨 한 학기도 한 등록금이 거의 한 800만 원, 1000만 원 되거든. 그러면 6학기 같으면 얼마고? 6천만 원. 다니고 하는데 든 비용 1억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게 없는 사람은 이제 하기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막, 계층의 사다리가 없어졌다. 뭐 이래 하잖아요. 그 이제 그 변호사 시험에는 이런 걸 가지고 내고 우리 중개사 시험은 요거 잘 안 내고 언어가 요건 효과 그지.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 과학에서 이해하면 원자가 모여서 뭐가 되고 분자가 많이 모이면 물건 그지. 어쨌든 요 법률 관계는 몇 단계? 3단계인데 자 그러면은 요 법률 행위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은 법률 행위는 그럼 여기는 핵심은 지금 법률행위잖아. 우리가 법률행위, 그지? 핵심은 뭐? 법률행위는 주어. 이제부터 국어. 법률행위는 스스로. 법률행위는 하면 뭐?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하고. 그럼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 요소로 하노?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하면 빨리 스스로.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이제 내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럼 이걸 이제 여기 갖다 붙이면 이건 무슨냐? 계약. 계약은 자 이제 무슨 약은 빨리 계약은 무슨 행위로서 법률 행위로서 법률 요건이고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청약과 승낙 그지? 그럼 청약과 승낙은 무슨 표시로서 의사 표시로서 법률 사실이다 그지? 하고 한쪽에서는 청구권 한쪽에서는 의무 이건 무슨 효과? 법률 효과다 하는 거. 요게 시험 문제다. 여기서는 법률의 뜻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은 요 얘 가지고 낸다. 요거 그대로 낸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요거를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갑을병 그대로 갖다 때리 붙이면 된대 이게. 갑이라는 자동차 판매업자가 됐습니까? 판매업자가 을이라는 소비자 매수인에게
자동차 뭐 5천만 원에 팔겠다라고 뭐하고 청약을 하고 어리 사겠다라고 뭐했다? 승낙. 그러면 갑의 청약과 이제 그대로 갖다 때려 붙이면 된다. 갑 얼명만 그대로 드러난 거지. 갑의 빨리 뭐 청약과 을의 승낙은 계속 얼풀어. 의사표시로서 법률 사실이고 그 다음에 어떤 계약이 성립했노? 자동차 판매 계약은 이렇게 하는 거지. 주어. 다시 뭐 자동차 판매 계약은 무슨 행위로서? 법률 행위로서 법률 요건이고 그 다음 갑은 어떤 청구권? 갑은 자동차 대금 청구권. 자동차 대금 뭐 청구권과 자동차 인도 의무. 그 다음 을은 소비자는 거꾸로 자동차 인도 청구권. 의무가 여기 청구권이지, 그지? 그 다음 뭐 자동차 대금 지급 의무. 이런 게 무슨 효과? 법률 효과다. 이렇게 하는 거지. 끝. 나오면 요거 나온다. 요거 꼭 기억해야 된대. 예? 그래서 다시 한다. 법률행위는 반드시 몰려서라고. 의사표시. 그 다음에 행위자가 뭐한대로? 의혹한대로. 그지? 그럼 법률행위는 무슨 요건? 법률 요건. 법률행위는 무슨 요건? 법률 요건. 의사표시는 무슨 사실? 법률 사실. 그지?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뭐한대로? 의혹한대로 효과 발생한다. 예? 의혹한대로 효과 발생하는 거. 이건 무슨 효과? 법률 효과. 요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끝. 그 다음에 이제 뭐 끝까지는 안 내겠지만 책에 있으니까 설명하는데 여러분 그죠? 그 이 법률행위하고 의사표시 묻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거든. 지금은 단순하게 이런 건 잘 안 낸다. 모의고사 때는 나와도 실제 그럼 이제 이 막 문장으로 나온다. 문장으로 나오면 요거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 법률행위하고 의사표시 묻는 문제가 나오면은. 뭐 생각하면 되냐면은 요 법률행위는 자동차 의사표시는 엔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 무슨 진? 엔진. 아까 법률행위에는 반드시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되노? 의사표시. 그지? 자 그러면 이제 국어 제일 중요한 거는 법 과목은 제일 중요한 게 시스템 1. 무슨 템? 시스템 2. 국어 3. 쟁점. 쟁점은 언제 알면 되냐면은 한 3월 달 이후에는 이제 쟁점. 시스템을 알아야 쟁점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자, 국어 간다. 이제 잘 봐라. 국어는 뭐만 조심하면 되노? 주어와 서술어. 주어를 가지고 있다 해가 맞다. 주어 있다를 없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간단하게 문제 유형은 두 개다. 자, 의사표시는 곧 법률행위다. OX, 자신있게 틀려도 괜찮대. 의사표시는 곧 법률행위다. 확 돈다, 그러면. 엔진은 곧 자동차다. 말이 되냐, 이게. X 해야지, 그지? 근데 틀리면 좋아한다. 왜? 선생님이 틀려야 가르쳐 주지. 그지? 다시, 의사표시는 곧 법률행위다. X.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로만 구성되어 있다. X.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근데, 의사표시 하자는 곧 법률행위 하자. 의사표시 하자는 곧 법률행위 하자. 오, 맞죠? 엔진 고장은 무슨 차 고장? 자동, 그렇게 하면 된대, 이게. 그런 거, 그거. 그럼 그 의사표시하고 법률행위 묻는 문제가 나오면은 무슨 차와 자동차와 엔진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여러분 항상 법에는 또 뭐가 있냐면 항상 원칙이 있고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예외가 딱 한 게 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과학에도 1가 원자, 2가 원자, 3가 원자, 4가 원자 이런 게 있거든. 어? 생각 안 나도 이게 중학교 때 한 건데. 4가 원자는 원자 4개가 모여서 한 개의 분자가 되는 게 몇 가? 4가. 2가는 원자 두 개가 모여서 한 개의 분자가 되는 게 몇 가? 2가. 1가는 원자와 분자의 형태가 같은 게 몇 가? 1가.
뭘까? 일까? 마찬가지다, 이거. 때로는 의사표시가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 넉자 단독행위라는 거다, 이게. 무슨 행위? 단독행위. 그지? 단독행위는 바로 무슨 표시면서 빨리 의사표시면서 법률행위. 또 다른 말로 법률사실이면서 법률요건.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대표적으로 무슨 행위? 단독행위.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그 45페이지 법률행위 종류. 무슨 행위 종류? 법률행위 종류인데 자 법률행위 종류로 그제 무슨 행위 종류? 법률행위의 종류인데 그제 종류 때 여러분 법률행위 안에는 여러분 종류라고 하면 항상 뭐가 있냐면 기준이 있거든. 뭐가 있다? 기준. 무슨 준? 기준. 그지? 그럼 법률행위 안에는 뭐가 들어있노? 아까 의사표시. 그지? 그럼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하는 거지. 요 종류라고 하면 막 한도 끝도 없이 많다. 여기에 있는 건 전부 다 무슨 행위인데? 법률행위인데, 기준. 아까 무슨 표시를 가지고? 의사표시 개수. 간단하게 1. 무슨 표시 개수? 의사표시의 개수를 가지고 법률행위를 나누면 한 개 의사표시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 빨리 단독행위 두 개 의사표시의 계약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계약이 차지한 게 많으니까 아까 법률행위 하면 무슨냐 계약 그지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 개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는 걸 이걸 무슨 행위 합동행위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지 아 요거 어 무슨 행위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그지? 어,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아까 계약은 아까 몇 개가 있대노? 민법에 몇 개? 14개. 무슨 4개? 14개. 그럼 14개 계약이면은 아까 끝에 뭐 붙어야 되노? 약정. 꼭 기억해야 된다. 약정이 안 붙어 있으면 OX, X. 매매는 뭐? 매매는 뭐고? 계약. 이렇게 해야지. 매매 주고 사고 파는 거 이러면 틀린다. 그러면 나중에 시험 떨어지게 되게. 떨어지게 돼 있다, 이게. 매매는 무슨 약? 계약. 끝에 뭐 붙어야지? 약정. 주고받는 거! 주고받는 거! 이행. 그치. 되겠으면 그렇게 돼야 된다. 하고, 그럼 14개와, 하고, 14개하고, 기타 등등 많다. 14개 이걸 전형계약이라고 그러고, 무슨 계약? 전형계약. 그 외의 계약을 무슨 계약? 비전형계약이다. 이렇게 한다, 예? 응? 그러면, 여러분 전형계약 몇 개? 14개. 요거는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매정교 사소임 현화고토 조위임종 이건 자동으로 외워진다 나중에. 다시 매정교 시작. 매정교 다시 매정교 사소임 다시 매정교 사소임 다시 매정교 사소임 현하고도 다시 매정교 사소임 현하고도 조위임종 14개 다 끝났대. 여기에 들어있으면 끝 무슨 약 빨리 계약 끝에 뭐 붙어야지 약정 그치 매매 정여 교환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현상광고 이런 말이 있으면 계약이다. 무슨 해? 화해, 고용, 도급, 조합, 위임, 임치, 종신증기금 이런 말이 있으면 무조건 무슨 약? 계약. 무슨 약? 계약. 매정교 사소임 현하고도 조임종. 여러분 외우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여는 거 읽는 거지 뭐 공부의 신에 나온다 이게 공부의 신 그런 거 만약에 책 여러분 한 페이지 다 외우잖아요 외우는 방법은 간 공부의 신에 나온다 이게 딱 이 표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부터 천천히 읽거든 한 번 읽는데 요거 몇 분? 10분 두 번째 9분 세 번째 8분 30초 네 번째 7분 뭐 30초 그 다음에 6분 그 다음에 뭐 5분 이렇게 해서 읽는 걸 빨리 읽거든 빨리 읽으면 자동으로 어떻게 한다? 이 공부의 신에서 나온 기본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읽는 거거든 빨리 짧게 읽으면 외워지는 거지
나중에는 그냥 빨리 읽으려면 말하면 빨리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럼 머리로 이렇게 외워지는 거지. 어디에서 나온다? 공부에서. 기본, 그런 거. 그러면 여러분, 1 곱하기 3하고, 3 곱하기 1하고, 어느 게 크다? 그렇지. 1 곱하기 3이 크다. 같다 이러면 안 된대. 같다 이러면 수학선생님이고. 한 개의 책을 몇 번 보는 게? 세 개. 그렇지. 같은 걸. 요거는 똑같은 내용의 A, B, C, 다른 책을 한, 세 권을 보는 것보다 한 개의 책을 몇 번? 세 번. 이게 공부의 신. 기본, 기본. 기본.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제가 해준 거 있잖아요. 계속 하고, 다음에 또 제가 문제풀이 할 때 같이 가고 그러면은, 아, 어? 선생님 때문에 물 먹어서 이렇게 안 돼. 그런데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거 적고 저거 적고 이거 하고 하면 나중에 이거 어디서 틀린다? 헷갈려가 틀린다. 뭐 해가지고? 헷갈려가 틀린다고. 그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는데 떨어지는 사람이 있거든. 왜냐면 그건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해갖고 우리 것도 하고 또 다른 것도 하고 또 어디서 뭐 좋다 이러면 막 해가지고 그거 가져와갖고 하니까 나중에는 천생한테 들었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억이 없는 게.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요거. 그 외에 계약은 비전형 계약이라네. 비전형 계약은 뭐 많은데 시험 문제 잘 등장하는 거 여섯 개 있다. 대물 변제, 공탁, 경계. 경계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그 다음에 요거 합의해제, 요거 잘 된다. 무슨 해제? 합의해제. 합의라는 말 안에는 뭐가, 뭐고? 계약. 무슨 해제? 합의해제. 원래 해제는 단독행위다. 한 사람이, 어? 상대방이 위반했다. 내가 무슨 죄? 해제. 몇 사람이 하는 건데, 원래 한 사람이. 근데 요거는 몇 사람이? 두 사람이 계약 진행하다가, 야, 없었던 거로 하자. 무슨 K? 오케이. 이걸 무슨 해제? 합의해제. 이걸 해제계약. 같은 말. 그 다음에 매매계약.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잘 된다, 요거. 요거, 짱짱짱. 무슨 짱? 짱짱짱. 요 스무 개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스무 개는 무슨 약? 계약. 요거.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요 계약도 가끔씩 내, 그러면 항상 여기서는 뭘 가지고 내냐면 단독행위를 가지고 낸다. 단독행위가 아닌 것 하면 무슨 약? 계약. 계약이 아닌 것 하면 무슨 행위?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몇 사람이? 한 사람이. 또 일방적이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형성권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 무슨 권? 형성권. 그지? 일방적인 거. 아까 대표께서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는 그러면은 단독행위면서 형성권인데 여기는 주로 무슨 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나온다. 다시 무슨 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지?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냐 없는 단독행위냐는 뭘 가지고 나오냐? 아까 몇 사람이 하는 거 빨리. 요거는 몇 사람이? 한 사람이, 몇 사람이? 두 사람이. 그지? 그러면 한 사람이 하는데 의사표시하는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면은 효력이 발생하는 걸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그러고 도달과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무슨 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도달하지 않아도 되는 거 어느 거 있냐면 유언유정. 앞으로 유언유정 이런 말로 하면 언제 효력이 발생하노? 죽으면 즉시. 뭐 하면 즉시? 죽음은 즉시. 유언유정. 유언유정. 그 다음에 또 잘 되는 게 소유권의 포기, 권리의 포기. 그래서 간단하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잘 된다. 유언유정 포기 포기. 다시 뭐 유언유정 포기 포기. 그 다음 또 하나 재단법인 설립행위. 무슨 법인? 재단법인 설립행위. 요 조금 이따 설립하고. 설립행위 요 다섯 개 기억한다. 꼭 상대방 없는 단독이 굉장히 잘 출제한다. 근데
자,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동에는 아까 몇 개 의사 표시가? 한 개 의사 표시고 또 무슨 적이다 빨리 형성권은 일방적이다 이렇게 한다. 일방적인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럼 단독에는 주로 무슨 권 빨리 형성권 무슨적인 권리 일방적인 권리인데 다시 몇 개? 한 개 몇 개? 두 개. 그 다음에 한 개인데 무슨적이다 일방적인데 무슨 방 있는 단독이와 상대방 있는 단독이와 상대방 없는 단독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이는 어떻게 했냐면은 동체 상추 해해치철 해해치철 동의 채무면제 상계 추인 해제 해지 취소 철회. 자, 용어 설명 들어갑니다. 동의 알죠? 채무면제 알죠? 채무면제는 누가 채무면제 시키노? 채권자가. 그렇지. 그래서 이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안 갚아도 좋다. 그걸로 끝이잖아. 그지? 그럼 요거는 누구의 단독행위다 빨리? 채권자의 단독행위다. 요거는 이제 권리할 때 권자다. 무슨 다의 단독행위? 채권자의 단독행위. 그 다음에 상계는 채무자가 내가 줄 것도 있고 근데 또 뭐 할 것도 있다. 받을 거 있는 거 공지하는 거 그렇게 하니까 이해 못하더라. 천안에서 이야기했더니 이해 못하더라. 근데 뭐라고 이해하니까 이해하냐면 퉁친다 이렇게 하더라. 뭐 한다? 퉁친다 이러니까 누가 퉁친다? 채무자가 내가 줄 거 있는데 받을 것도 뭐 하자? 퉁. 그걸 뭘 한다? 상계. 상계는 누구의 단독이니? 빨리. 채무자의 단독이다 이렇게 한다. 이제 자, 그 다음에 해제 해지 갑니다. 무슨지? 해제 해지. 자, 요거 가는데 해제 해지인데 여러분 해제 해지는 어디에만 쓰냐면 계약에만 쓰는 거다. 용어가 중요하죠. 여기서는 뭐가 중요한 거? 종료에서는 뭐가 중요하노? 용어. 그지? 그럼 용어는 계약에만 쓰는 용어다. 어디에만 쓴다? 계약. 특유 계약. 그지? 계약에만 쓰는 건데, 자, 해제는 계약이 승립하고 일단은 유효하고 여기 해제권자가 해제합니다 하면은 뭐 했어? 소급해서 계약이. 소급이라는 말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런 말이다. 뭐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걸 이걸 무슨 죄? 해제. 그럼 해제가 되면은 계약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걸 무슨 죄? 해제. 계약이 승립했다가 해제가 되면 계약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지? 그러면 해지는 이것도 계약이 일단은 있었고 앞으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걸 무슨 지 해지. 이걸 비소급표. 장래에 향하여. 향하여 이런 말 놓으면 무슨 지 빨리 해지. 그지? 여러분, 그럼 어떤 게 해지냐면은 2년 살다가 금방 뭐랬노? 사는 거는 유효 무효? 유효. 나 이사 갈래요? 임대차 계약 해제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해지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지. 그지? 그리고 2년간 대리인으로 있다가 아까 위임 맡기는 사람을 뭐? 위임인. 대리인을 아까 뭐라고 그랬노? 수임인. 무슨 수? 받을 수. 그지? 수임인. 수임인이 나 이제 대리인 안 할래. 하는 거. 그걸 위임 계약 뭐? 해지. 그지? 무슨 지? 해지. 그지? 회사 5년간 일하다가 이번에 회사 그만뒀습니다. 고용 계약 뭐? 해지. 지. 전부 다 지 했잖아요. 그런 걸 계속적 계약이라는 말 쓴다. 무슨적 계약? 계속적 계약. 이건 나중에 하는데, 요거는 비소급여 해지. 그지? 그러면 해제는 어떤 거냐면 일시적 계약. 매매. 교환, 정여 이런 것은 무슨 죄? 해제. 무슨 죄? 해제. 그지?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계속 아까 했죠. 2년 살다가 이사 나온 거 임대차 계약 뭐? 지 했잖아요. 근데 계속적 계약일지라도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중개사 사무실에 해서 내가 이사 가려고 새로운 소유자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니? 금방 제가 모르겠어. 계약했잖아요. 어디서?
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데 누가 임대인이 자기가 이사갈 집이 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집을 안 비워주더라.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누가 임차인이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그럴 때는 이제 내가 다른 집 빨리 구해갖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임대차 계약 무슨제 해제 이런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계속적 계약은 비소급여 장래에 해진대. 계속적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거 잘 논다. 그거 이행의 착수 전에는 금방 뭐랬노? 이행의 착수 전에는 무슨제 해제 이렇게 할 수 있다. 무슨제 해제. 그래서 그럼 이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계속적 계약은 항상 해지만 발생한다 하면 OX, X. 무슨적 계약이라도 계속적 계약이라도 무슨 착수 전에는 이행의 착수 전에는 뭐 해제 이렇게 할 수 있다. 되겠습니다. 이게 포인트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왔어. 그러면 해제 이제는 끝나고, 그지? 해제 이제는 끝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어느 게 중요하겠노? 취소 중요하다. 무슨 소? 자, 잘 봐라, 이게.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한 10번 해봐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어떻단 말이고?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어떻다? 유효. 무슨요? 유효. 해제하고 똑같다. 일단은 뭐하다? 유효. 이름 뭐하다? 유효. 그럼 여러분 앞으로 취소할 수 있다 하면 일단은 뭐하다? 유효. 여러분 아까 했죠? 어? 여러분 그 다음 중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 하면은 1번 의사합치, 2 교차청약, 3 의사신의랑 계약 성립, 4 그다음 뭐 차고. 차고는 취소할 수 있거든. 차고는 계약 성립했다 안 했다? 했다. 뭐 할 수 있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은 뭐다? 유효. 그렇게 나온다. 금방 아까 뭐 계약 성립하는 거 아까 기본 계약 성립 우리 몇 개 있었노? 세 개 있었잖아요. 아까 첫 시간에 했잖아요. 무슨 합치? 무슨 합치? 의사 합치, 청약 승낙. 그다음 무슨 청약? 교차 청약. 그다음 아까 한 개는 설명 안 했는데 무슨 실현한 계약 성립? 의사 실현한 계약 성립. 하고 그다음에 차고 이렇게 해갖고 네 개 나오거든. 그럼 거기에 다른 거 한 개 집어넣어가지고 다음 중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 하면 차고는 계약이 성립했다.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취소할 차고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거든. 그럼 취소라는 말 안에는 일단은 뭐하다? 유효. 계약 성립했다 안 했다? 빨리 했다. 그거 잘 나온다. 그 한 개 다른 거 내가지고 그 다른 게 이제 계약 성립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해갖고 나온단 말이지. 앞으로 취소할 수 있다 나오면 일단은 뭐부터 시작 출발 뭐 일단은 뭐 하다 빨리 유효 무슨요 유효 뭐 무슨요 유효인데 유한 것을 취소권자가 취소하면은 뭐해서 소급해서 계약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거 이걸 뭐라 한다 취소라는 말씀이에요. 예? 뭐 할 수 있다 취소. 자 그럼 다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은 뭐 하다 빨리 유효고. 그럼 취소권자가 의사표시 다시 취소 무슨 표시 의사표시 하면은 뭐가 되고 빨리 무효. 그러면 자 다시 취소권자가 뭐다 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 누구 손에 달렸노? 누구 손에 달렸노? 취소권자. 그지? 그러면 유효를 하려면 어쩌면 되노?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되죠. 누구 손에 달렸노? 취소권자. 그럼 취소권자가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뭐 유효한데 취소권자가 내가 취소하지 않고 확실하게 유효하겠다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추인이라는 말씀인데 누가 하노? 그렇지. 취소권자가 뭐 하지 않겠다. 취소권 행사하지 않겠다 하는 의사표시다 이런데.
그러면 자, 그럼 다시 중요하다. 취소할 수 있다. 어떻다? 어떻다? 유효. 유효인데 뭐가 될 가능성이 있노? 취소. 취소가 되면 뭐가 된다 했노? 빨리. 무효. 어? 그러면 일단 취소할 수 있다 하면 일단 뭐? 유효죠. 무슨적 유효? 빨리. 유동적 유효. 왜 유동이라는 말 붙였노? 무효가 될 수 있다. 취소권자가 뭐 하면은? 취소하면은 뭐? 무효. 취소권자가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유한데 취소권자가 내가 취소하지 않고 확실하게 유효로 하겠다는 걸 뭐라 한다? 추인. 추인이 있으면 그때부터 무슨적 유효로 변한다. 빨리. 확정적 유효. 무슨적 유효가? 무슨적 유효가? 유동적 유효가? 무슨적 유효로?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걸 뭐? 추인. 누가 한다? 취소권자가. 근데 취소권자가 취소하면은 뭐? 소급해서 뭐? 무효.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누가 추인하노? 취소권자가. 그래서 취소권자는 무슨 권자? 빨리 추인권자 이렇게 한다. 다시 취소권자는 무슨 권자? 추인권자. 그래서 취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반드시 뭐라는 단어도 같이 나온다. 추인. 무슨 인? 추인. 그게 돼야 된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게 돼야 된다. 무슨 템? 시스템. 그치? 다시 취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라는 단어도 나오노? 추인. 그럼 취소하고 또 같이 나오는 게 무슨 죄? 해제. 해제는 어디에만 쓰는 거? 계약. 근데 취소는 딱 정해진 것만 있다. 정해진 것만. 네 개.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우리 민법 네 개밖에 없다. 다시 금방 뭐래노?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몇 개? 네 개. 다시 무슨 능력?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거.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어떻다? 빨리. 유효. 무슨요? 유효. 근데 취소권자 취소하면 소급해서 뭐, 무효.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고 확실하게 유효로 하겠다. 뭐라 그런다? 추인. 그치? 그거. 그럼 철회는 요거 뭐, 철회는 요거 해지하고 비슷하다. 되겠습니까? 예. 근데 취소는 딱 민법에 몇 개 있다? 몇 개? 네 개. 그럼 자기들끼리 야 이러이러 할 때는 취소하자라고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러이러 할 때는 없었던 거로 하자 하는 거 그건 무슨 죄? 해제. 되겠습니까? 예. 다시 갑니다. 계약 두 개, 전형계약 14개 외에 비전형계약 무수히 많다. 그럼 단독행위는 몇 개 의사표시? 한 개 의사표시로 되어 있는 법률행위를 무슨 행위? 단독행위. 이거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이면서 또 무슨 행위다? 법률행위. 일까? 무슨 표시이면서? 의사표시이면서 법률행위. 맞습니까? 예. 어느 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뭐? 동체, 상추, 해, 해, 지철. 그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유정, 포기,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됐습니까? 예. 자, 근데 이제 요, 그러면 합동행위는 여러 명, 여러 명, 여러 명. 요거는 사단법인 설립행위. 무슨 법인? 사단법인 설립행위. 자, 근데 여러분 한 개 하는데, 여러분 우리 법에서 사람이다, 이러거든. 뭐다? 사람. 사람은 크게 둘로 나온다. 자연인과 뭐로? 법인. 법인은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다. 법적으로 인정해 준 사람. 간단해. 뭐로? 법적으로 인정해 준 사람. 그래서 우리 법에서 사람이다 하면 몇 부류 빨리? 두 부류. 무슨 인과? 자연인과 법인. 법인은 법률상으로 사람이다 아니다? 이다. 됐습니까? 사람인데 요 법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사단법인과 무슨 법인이 있다?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빨리 대라. 사람의 단체에 대해서 법적인 인정이고 재단법인은 재산의 단체에 대해서 법적인 사람의 단체, 재산의 단체. 자, 법인이라는 걸 뭘 내포하고 있다? 단체. 그럼 단체가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설립등기. 무슨 등기? 설립등기가 되었을 때 비로소 법적으로 사람이 된대. 예? 지금 됐습니까? 예. 하는데 그럼 여기는 사람의 단체니까 뭐가 있어야 되노?
구성은, 구성원을 뭐라 하냐면 사원이라는 말씀이다. 그럼 사람의 단체니까 또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무슨 총회? 사원총회가 있어야 되게. 무슨 총회? 사원총회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사람의 단체니까 의견이 분분하면 차라리 단체를 뭐 시키는 게 낫다? 공중분해 시키는 게 낫다, 이게. 그걸 무슨 해산? 임의 해산. 이런 말을 쓴다. 되겠습니까? 예. 근데 재단법인은 무슨 단체? 재산의 단체. 뭐의 단체? 재산의 단체. 그래서 요거는 재산의 출연이란 말 쓴다. 재산의 뭐가 있어야 된다? 출연만 있으면 되고. 무슨 년? 출연. 그래서 재단은 사원, 총회, 해산 이런 단어가 오면 안 되니. 그래서 어디서 나오냐면 등기법에서 뭐 총회의 결의서를 제출해야 된다 하면 뭐라는 단어가 꼭 붙어 있어야 되노? 사단. 재단인데 총회의 결의서 나오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OX? X.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등기법에서 총회의 결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 처분하는 게 좋은 겁니까? 취득하는 게 좋은 겁니까? 취득하는 게 재산 늘어나죠. 돈이 아니고 물건. 취득하면 재산 늘어납니까? 늘어납니까? 늘어나죠. 그러면 사단이 취득하는 경우는 총회의 결의서 필요 있다 없다? 없고. 뭐 할 때? 처분할 때. 뭐 할 때? 처분할 때는 뭐의 결의서가 있어야 된다? 총회의 결의서. 재단에서 총회의 결의서 이런 말로 하면 OX? X. 그치? 그 다음에 또 요거. 그러면 요 법인은 단체, 법인이란 말 안에는 몰래 파고 있고 빨래 단체, 단체가 법적으로 사람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건 무슨 등기? 설립 등기. 근데 요 단체가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거 무슨 등기? 설립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단체를 뭐라고 그러노? 법인격 없는 법인. 무슨 격 없는 법인? 법인격 없는 법인 또는 권리 능력 없는 법인 이렇게 한다. 권리 능력 없는 법인은 자, 요 법인격 없는 법인, 권리 능력 없는 법인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은 뭐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됐습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사람처럼 취급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서? 등기법에서. 무슨 법? 등기법과 민사소송법에서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대. 등기법에서 소유자가 될 수 있대. 무슨 자가 될 수 있다? 소유자가 될 수 있대. 그럼 법인격 없는 법인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종중, 문중, 교회 이런 게 이제 법인격 없는 법인이에요. 교회 이름으로 부동산 소유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그러면 만약에 교회가 소유할 수 있으니까 또 여러분 부동산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시효도 할 수 있다 빨리? 취득시효. 잘 나온다. 법인도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법인은 당연히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요 무슨 격 없는 법인도? 법인격 없는 법인도 취득시효 할 수 있다. OX 빨리? 오, 그치, 뭐, 잘 나오는. 그 결정적일 때는 그 시스템. 근데, 자, 다시 돌아왔어. 요거, 아까 좀 합동행위는 여러 명 하니까 무슨 단? 사단. 그럼 사단하고 재단하고 거의 반대적 성격이 있잖아요. 그지? 사단은 아까 무슨 행위? 합동행위. 사단법인 설립행위. 그럼 사단하고 반대에 있는 거, 아까 무슨 법인?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무슨 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다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되라. 뭐 유언, 유정,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다른 건 못 외워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꼭 외워야 된다. 굉장히 많이 써먹는다. 다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되라. 유언, 유정,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됐습니까? 예, 요렇게도 하고. 자, 그래서 법률행위를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나누면 무슨 행위 빨리?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요거는 몇 개? 한 개. 요거는 두 개. 요거는 여러 개. 그치. 지금 됐습니까?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거기 46페이지 무슨 행위와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와 준물권 행위 그지? 이거 하고 싶은데 핸드폰으로 찍어야 되겠죠 그지? 안 찍으면 계속 하고 찍어야 되겠죠 그지? 예, 잠깐 쉬었다가 해야지.